안녕하세요. 치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저희 집 앞에 보라색 란타나가 예쁘게 피었고 그 란타나와 제가 글을 또 써놨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보라색이 너무 예뻐서 보랏빛 란타나 어디에고 무성히 자랄 수 있다던 너의 털털함이 좋단다. 사람들은 너의 그 특유한 향으로 너무 사랑에 중독된 사람들은 사랑을 열게 해주고 너무나 메말라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을 알게 한다지. 너의 그 청초한 보랏빛 얼굴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화의 내용처럼 복잡 미묘한 얽히고 설킨 미로의 사랑 이야기도 있다지. 여름 내내 나의 아침 운동길을 웃는 얼굴로 올 때 갈 때 지켜주는 너. 화사하지만 수줍은 얼굴로 방글방글 귀여운 눈웃음 주는 너. 기쁠 땐 기쁠 때대로 나와 같이 까르르 웃어주는 너. 슬플 땐 조곤조곤 나의 슬픈 이야기도 들어주며 고개 끄덕이는 너의 다정함이 있어 나는 행복하단다. 여름 내내 따로 물주지 않아도 무럭무럭 자라서 널 따른 모습으로 내 앞들의 한박 웃음으로 피어있는 너. 옆에서 섞여 자라는 다른 잡초들도 마다하지 않고 같이 더불어 수다 떠는 너의 그 수더분함이 나는 좋단다. 어느 나라에선 너의 그 쑥쑥 자라남이 문제가 된다지? 그러나 이슬머금은 신비로운 너의 향기가 나의 아침을 깨워주고 보일 듯 말 듯 애틋한 나의 그리움이 짙어져 갈 즈음 어느새 너의 보랏빛 미소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너의 그 신비로운 향과 애교 섞인 눈웃음으로 새초로운 내 저녁 산책을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지. 동글동글 자잘한 꽃송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끔은 멜랑콜릭한 내 마음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아름다운 너, 보랏빛 란타나를 위해 오늘 저녁 한 겹, 두 겹 쌓아두었던 내 수줍은 그리움을 너에게만 살짝 이야기해 주고 싶구나. 이렇게 제가 란타나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산책할 때 만나는 보라색 란타나 꽃이 너무 예뻐서 오늘 이런 글을 읽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보라색으로 우리 딸내미가 한국의 대외동포 청소년 모국그 방문단에 참석했을 때 엄마 선물이라고 이렇게 사왔어요. 이게 그 계량 한복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예쁘죠? 근데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이 오늘 예쁜 거랑 그리고 보라색 제 컵에도 이 보라색이 예쁜 꽃이 있어요. 보라색 꽃.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들고 왔고요. 이 보라색 제가 아침 산책할 때마다 만나는 꽃이에요. 잎에서 나는 향기가 되게 신비로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보라색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보라색 란타나가 있고 원래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막 홍합색도 있고 근데 특히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요. 막 진홍색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보랏빛 란타나가 예쁘더라고요. 그리움 같고 제가 점점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꽃. 오늘은 보랏빛 란타나와 또 제가 이렇게 애틀랜타에 조그만 방송국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편지 쓰는 거 일주일에 두 번 제가 끄적인 글을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두번 이렇게 해서 보내는 방송국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좋으신 그 아나운서님이 늘 제 글을 읽어주시면 정말 못쓴 글인데도 잘쓴 글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이 목소리가 차지하는 전달력이라는 것은 정말 파급적이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운 목소리로 방송을 타서 읽어주실 때는 미화된 것 같은 아주 별로인 글이 막 좋은 글같이 들릴 수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게 좋아서 보내고 해서 한 거의 2, 3년 동안 빼놓지 않고 읽어주셨어요. 그 아나운서님을 이제 제가 문학상 수상했을 때도 가서 뵙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랏빛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보랏빛으로 이제 끝을 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번외로 도전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해요. 누가 그림 그리시는 아미의 일상님이 천 아트를 잘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힘을 내보고 도전을 해볼까. 저는 못 그리지만 거기에 아미님이 보라색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라색 그리는 걸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일단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린 다음에 보여드리든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보라색이 제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보라색으로 된 그 제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보라색의 그 란타나꽃을 주제로 한 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인사드리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좋아요. 새소리도 좋고 비가 올 것 같기도 해요. 이 지역이 원래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또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막 춤도 추시는데 춤은 제가 못 추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춤도 한번 보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나미님의 패브릭 페인트를 한번 도전해보고 붓글씨도 한번 도전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쉬겠습니다. 좋으셨으면 꼭 눌러주세요. 네.